XSFM입니다. P-O-D-E-R-A 제리 K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곡인 콜센터입니다. 한국은 뮤지션들의 노동의 가치 역시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 스트리밍에 받는 돈 최저 2.4원. 뮤지션의 삶을 쏟아부은 리스너의 삶을 형성하는 음악.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은 없을까요? 바이닐 뿐입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닐. 국내 대형 음원 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율.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좋게 된 사연을 이제 드디어 들을 시간이네요. 아, 기다리던 장르 사연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뭐죠? 초딩 장르 되겠습니다. 아, 얼마나 무서운가? 네. 예, 아, 느껴볼 수 있는 네. 시간입니다. 이경희 씨. 이 대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짧은데요. 네. 아, 강력합니까? 강력합니다.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요파 씨의 팬이며 첫 회부터 지금까지 정주행해온 이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경희 씨요. 네. 부모가 된다는 건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간다는 건 그만큼 좋게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직장맘이 되어 집과 회사 모두에게 욕받이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둘 다 챙기다 보니 아이 스케줄을 깜빡하고 어린이집 소풍에 도시락을 안 챙겨보내 아이를 좋게 만들기도 하죠. 네. 안승준의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엄마들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왜요? 거기도 수영합니까? 어머님들 모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처음 갖게 된 13살 조카와 조카를 키우는 언니의 사연입니다. 아, 이경 씨 본인의 아기는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런가 봐요. 네. 예, 예, 예. 13살이면 표기에 따라 중학생일 수 있고 초등학생일 수 있어요. 네. 평소에 만화 명탐정 코난을 좋아하는 조카는 스마트폰이 생기자 밴드에서 코난 팬픽에 가입한 모양입니다. 네. 전 밴드라는 서비스를 안 써봐서 잘 몰라요. 그냥 뭐 동호회 같은 건가 그쵸. 보죠. 네. 동호회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가 코난 역할극을 하는 밴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기존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복제해 붙이고 대문글을 표절했다는데요. 네. 아드님이 네. 조아 조카분께서 네. 그러면서 몇 개의 글을 썼는데 밴드의 다른 회원들로부터 저격글이라며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스마트폰 자체가 처음이었고 인터넷을 잘 안 하는 조카는 저격글이 뭔지도 몰랐고 네. 일단 카피라이트의 개념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조카께서 네. 나이로미로 짐작컨대 너가 우리를 공격하는 저격글을 올렸으니 사과해라 라는 공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무단 복제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사과했는데 네. 사과 양식도 모르냐면서 아. 제대로 양식에 맞춰 사과해라라며 네. 양식을 보내주더랍니다. 네. 아 조카의 사회생활이 시작됐네요. 네. 사이버 공격을 처음 당한 조카가 무서워서 그에 맞춰 사과글을 올리고 그래도 계속 유딩이냐 글도 똑바로 못 쓰냐 등의 공격을 받으니 네. 울며 불며 겁에 질렸고 아. 나중에 이걸 본 언니가 휴대폰을 뺏어서 내가 땡땡이 엄마인데 무슨 일이냐 아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면 미안하다 네. 엄마가 대신 사과도 하니 그만 마무리하면 좋겠다 고 글을 올렸답니다. 네. 그랬더니 멤버, 네가 엄마인 걸 어떻게 아냐? 언니, 우리 애가 초딩이고 뭘 모르다 보니 저작권이나 뭐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처리하겠다. 멤버, 나도 초딩이다. 초딩이라도 저렇게 사과를 못하다니 유딩 아니냐? 그리고 네가 엄마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언니. 그걸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겠냐. 엄마다. 마흔이 넘었다. 나도 이런 거 안 해봐서 정확히 저격글이란 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저작권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내리고 처리할 테니까 그만 마무리하자. 밴드 폐쇄하겠다. 멤버. 나도가 아니라 저도라고 해라. 네가 마흔이 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해라. 증명해라. 어. 언니. 내가 존댓까지 해야 되냐. 멤버,
네가 엄마가 맞다면 사진을 찍어 보내든 목소리를 보내든 인증을 해라. 나는 저격당했다. 이 워딩이 진짜 그가 선택한 워딩일까요? 나는 저격당했다. I was shot. 언니, 엄마 맞다. 아이가 울어서 내가 핸드폰을 뺏었다. 네. 근데 저격글이 뭔지 모르겠다만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한다. 네. 내가 엄마란 걸 인증까지 해야 되나? 네. 멤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뿌릴 수도 있다. 이 멤버라는 초딩이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회 경험은 분명히 조카분보다 뛰어나네요. 네. 예, 풍부하네요. 네. 근데 뿌릴 수도 있다라는 건 뭔가요? 뭐, 전화번호를 뿌리겠다. 괴롭히겠다. 괴롭히겠다. 거죠. 네네. 예. 아, 제가 애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건가요? 이래서 저는 사회생활 좀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동호회 같은 데도 좀 늦게 갔으면 좋겠고. 네. 겁나네요. 결론이 지금?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격글이 뭔지도 모르고 초딩이라는 아이들에게 직접 목소리로 사과를 녹음해 보냈답니다. 그리고 밴드 폐쇄. 저는 저격글이며 아이들 사이에 밴드 팬픽이나 여기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격 왕따 같은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완전 무섭더라고요. 이경희 씨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수영장 사연도 왜 끝나고 나서 먹먹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UMC 가 아, 이거야말로 먹먹하네요. 저같이 이제 애를 곧 7년만 지나면 아... 입성 네가 아빠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증명해라 민증 찍어서 보내고 그럼 안승준 막 화가 나가지고 난 주짓수도 배운다 이러면서 키배 뜨고 초딩하고 아 근데 어쨌든 이게 네. 벌써 뭐랄까 그 세대 차가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럴 테죠. 우리가 모르는 전문 지식을 많이 동원해야 알 수 있겠죠. 네. 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만약에 이제 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면 말이죠. 네. 이제 학생이 되면서 아니 뭐 학생이야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생입니다만은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걱정되고 하니까 네. 적당한 요금제로 적당히 이런저런 락을 걸어서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경우도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아이는. 그러니까. 아 사회는 거칠죠. 그런데 초딩들의 사회는 더 거칠고 부모가 거기 들어가려면 아주 힘들다. 우린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네. 이게 키베라는 귀여운 단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이게 지금 실시간 채팅을 옮긴 건가요? 아니면 뭐 댓글로서 좀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멤버의 대꾸가. 네. 진짜 실시간이었다면 사실 상당히 그 뭐랄까. 엄청 유연하죠? 네네. 예. 네. 현란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휙 피하고. 네. 휙 날립니다. 절대 뭐 그 프레임을 빼앗기는 것도 없고요. 그럼요. 이거 네. 보세요. 이 위험부 나도가 아니고 저도라고 해라. 이 위험을 보시라고. 그렇죠. 예. 나는 저격당했다. 네가 마흔이 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네. 아, 무섭습니다. 역시 초딩 사연은 무섭네요. 네. 먹먹해집니다. 네. 마음에 쏙 들어요. 비슷한 사연 찾습니다. 네. 일단 게임 사연보다 좋네요. 게임 사연은 안승준이 지가 평생 뭐 근처에 안 갈 줄 알고 얘기 안 듣는데 초딩 킵의 사연은 어우 막 덜덜 떨면서 듣네요. 광고 듣고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